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65%나 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지지율 하락은 외교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외교를 꼽은 답변이 28%로 압도적으로 높았네요. 자, 응답률은 1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고 디프런트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씨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천억 원대로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네요. 잠시 후 문경 씨 기획예산실의 조성영 실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네. 역시 핵심만 좀 짚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 65%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거 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요, 그 3.1절 기념사 때부터, 그때부터 네. 삐끗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침략자로 안 보고, 뭐 파트너로 본다, 그때부터. 예, 좀, 예. 예, 뭐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이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해서 제3자 변제안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또 계속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굴욕적 외교를 했다라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그 수산물 규제 푸는 문제 우리 네. 대통령이 나서서 뭐 우리 국민을 좀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도청 논란까지. 네, 도청 문제까지. 그러니까 국익을 따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한일 관계 개선 또는 한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모든 걸 내주는 거 아닌가.
능력과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여론이 좀 강해지다 보니 결국은 이런 비판적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7%인데 긍정이. 자, 대통령 뭐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좀 충격이 좀 왔을 것 같아요. 긍정이 27이고 부정이 무려 네. 65%니까요. 예. 그렇죠. 아니, 왜냐면 예. 이게 왜 충격이냐면 30%대가 사실은 그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예. 보수층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돌아섰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하죠.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는 더 심각할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 일파만파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좀 살펴보자면 예. 그 문건 유출 그 의혹 당사자가 피의자가 특정이 됐네요. 네, 그 네, 주방위군의 21살 일병의 소행이라고요? 그 이 네. 뉴스 딱 듣고 우리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일병? 일병이 이런 소행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또 공군 소속이에요. 공군? 예. 주 방위군이라 하면 연방은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 방위군까지도 퍼져 있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병이 이런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보통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 좀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 게 장교급이라든지, 예. 좀 지휘관급에서 주로 보잖아요. 이것도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도청 예. 관련된 내용이라면. 예. 근데 일병이 어떻게 이 문서를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윗선이 또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일병이 이런 문서를 습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윗선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뭐 꼬리 네. 자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일병이 한 게 맞다면은 이거 기분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참. 자, 근데 또 하나 우리 네. 국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게 그 김태호 1차장의 발언. 네. 그 내용하고 태도 둘 다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기를 됐죠. 갖고 그 도청을 한 정황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만족 이상하고요. 받아들이기 네. 힘들고 그 태도, 인터뷰하는 태도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다른 거 물어보라고 그리고 아니면 간다고 그러고. 야,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이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국민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직자는 그 언론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답변하기 싫다고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뭐 그런 질문 계속 할 거면 나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 현 정부 인사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언론은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써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MBC 기자들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그 도어스피핑 할 때 질문한다고 그걸로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태도 자체가 저는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예.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은 다 악의적이죠. 도청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불법입니다. 예. 불법 도청은. 예. 아니 뭐 다른 나라 다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화를 엿듣고 뭐 도청하고 이런데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불법이에요. 뭐 악의적이지 않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참 그런 아니 국민들이 볼 때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미국은 도리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결과도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 미국이 조사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입장을 내든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돼. 똑같아요 일본하고 할 때하고 3자 변제안 내는 것도 우리잖아요 일본은 뭐 너무 놀랬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한국 정부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오히려 일본이 놀라고 미국이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런 네.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대체. 주권은 있는 건지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는 있는 건지 좀 화가 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지율로 다 이게 반영이 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뭐 네. 그렇다 치고 우리 교수님의 유행어죠.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네, 쳐요. 100번 양보해서. 네. 아니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뭐 입으로 엎질러졌지만. 맞아요. 이거 뭐 어떤 뾰족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뭐 불법 도청을 이거 막을 방법이? 사실은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벙커를.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다시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 그거 사실 이제 그건 어렵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실 다시 짓기는 어려우니까 벙커 자체를 완전히 장소를 바꾸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도청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어디에 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는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말은 뭐냐면 미군 부대가 100m 밖에 있어요 지금. 담벼락 예, 예. 하나 놔두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도청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그럼 미군 부대는 치여법권이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조사도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그러니까요. 당하고 있어야 그래서, 되나요? 이건 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예. 일단은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군 부대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그 공사하는 과정에 어떤 장치가 설치돼서 가는 건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면 당시에 그 벙커를 공사하면서 제대로 출입 관리도 안 된 것 같고 또 이게 뭐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그런 뭐 보안 시스템이 그대로 다 옮겨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근데 거의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벙커가 완성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벙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못 옮긴다면 지금의 벙커를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 전부 다.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어떤 그 룰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골치 아프네요. 예. 네. 자 민주당 이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어떻게 개탄스럽죠. 지금 이 시대에 네. 예? 그 이게 그 송영길 전 대표 그 당선됐을 때 그때잖아요. 경선 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그 지지층 내에서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견 그렇게도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요. 예, 예. 아, 이거 일벌 100개 해야 된다. 돈 선거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가 적극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 왜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정근이라는 분이 조사 수사하고 그분은 이번에 재판 경과까지 나왔잖아요. 예예. 예. 근데 가지고 있다 왜 이 시점에 터뜨리냐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런 정황이 있고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끌어내야죠. 그게 예.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한 거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함께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이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니 그거는 지적을 하되 대신 그와 함께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가 국민적 관점에 맞지 않다면 사죄하고 바로잡는 그런 조치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 그럼요. 예, 네. 국민들이 네. 너무 지금 화가 나 계셔서요. 네. 예. 네. 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네. 어제 처음 시험 발사했는데 자, 이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 이 미사일에 이게 좀 차이가 큰가 보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액체 연료면 주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아하. 미리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미사일을 정치해 놓고 거기다가 예. 액체를 주입하려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바로 이동해서 바로 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이미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해서 바로 가서 쏘면 어디서 쏘는지가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포탄을 싣고 가는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아니면 궤도 차량 이런 차량이 싣고 이동을 밤새 이동을 하고 저쪽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발견 못하도록 하는 어느 장소에 정착해서 바로 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금방 미사일을 탐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대비가 점이... 전혀 안 되겠군요. 고체 연료 그렇죠. 미사일. 그런데 네. 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함부로 어디가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몇몇 장소가 특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원점 타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은 쪽에서 반대로 공격을 할 때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게 알고 타격이 가능한데 예, 예.
쏘고 이동해서 저쪽까지 또 쏘고 또 쏘고 이러면 아하. 이게 방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고체 연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동성 그리고 신속성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막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ICBM 화성 18형 이게 이제 최신 무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네, 미사일 중 그렇죠. 제일 최신 네. 무기 이거를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네. 네, 좀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뭐 좀 잠깐 해볼까요? 네. 나 이거 보고 정말 아이고 계속해서 설전이 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와 그렇죠. 또 설전이 네. 전광훈 목사를 두고 이렇게 설전이 네. 계속 홍 시장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네. 자 이거를 해촉을 했는데 자 이게 네. 왜 해촉을 했을까? 김 대표가 직접 해촉을 했을까? 이런 의문.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때문에 했을까? 아니면 백분 토론 때문에 했을까? 저 일요일에 그 백분 토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게 생방송으로 하니까 이거 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유시민 그렇죠. 장관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네. 게 윤석열 대통령을 네. 그냥 대놓고 비판했어요. 원래 네. 능력 없는 대통령 뽑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듣는 대통령 기분 굉장히 나쁠 거. 그렇죠.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 네. 부분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혀 영향 안 미쳤죠. 지금까지 뭐 홍준표 시장이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해촉을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게 아니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러면 정말 국민적 신망을 받는 그런 분도 아니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빌미는 그거지만 다른 걸로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 상임 고문이 있잖아요. 예. 상임 고문 원래 대표를 했던 전직 대표들은 대부분 다 상임 고문으로 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 고문을 해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고요. 네. 그 무슨 특별한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자리 그냥 이름 하나 주는 거지 네. 무슨 뭐 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자리를 갑자기 해촉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그게 결국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그 토론에서 나와서 대통령 비판한 문제, 당에 대한 쓴소리하는 문제, 또 정광훈 목사 관련된 문제 그러다 보니 정광훈 목사 연관된 거 아니냐 그건 당이 그러니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심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냥 놔두면 될 거를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김심일까 네. 과연? 이거 대통령실에 언질이 있었던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그렇죠. 의심이 그런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재밌잖아요. 그 어제 네. 보니까 그렇죠. 뭐라 그랬다. 그 정광훈 목사를 그 상임고문 자리에 앉혀라. 네. 차라리 날 내쫓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아, 그 지도력만 찾는다면 날 밟아도 좋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데 가만히 있을 홍 시장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뭐 계속 공격이 이어질 것도 같고요. 예.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괜히 벌집 쑤셔놨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이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한 번씩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요.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 해 MBC FM for you 1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 씨가 예산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25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올해 예산 규모가 모두 1조 225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는데요. 오늘 오전 시의회 본회의도 통과됐습니다. 자, 문경 씨 기획예산실에 조성영 실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문경 씨도 이제 예산 1조 원 시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자, 우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게 된 배경하고요, 그 예산안 개요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그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이제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시민들과 약속한 예, 공약 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당면한 시정 현안 사업과 연초 읍면동 간담회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예, 불편 사항 해소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농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등에 예,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14%가 증가한 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조 225억 원으로 문경 씨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네. 이 중 일반 회계가 본 예산 대비 9,080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된 1,14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84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8천만 원, 보조금 10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56억 9,300만 원이 각각 정액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죠? 네,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네, 지난 그 10일부터 5일간 개최된 제265회 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그저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개수 조정을 거쳐 어제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밭작물 재배 토양 계량제 지원 사업을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증액하고 네. 시민들의 건강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영신숲 1원에 설치할 파크 골프장 조성비 2억 2천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 25억 1,26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금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증액과 삭감액이 똑같군요. 똑같이 해서 예, 총액은 똑같이. 예, 예. 예. 의원님들의 그 증액 요구에 대해 동의한 이유는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 인력난 부족과 농자재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 농가 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네. 정액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추경 예산에는 시장님의 그 주요 공약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 그 반영된 네. 예산이 뭐 눈에 띄는데 저도 뭐 몇 가지 그 공약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어떤 예산들이었죠? 아, 네, 그 현재 그 저희 시에서는 민선 8기 시장님 취임 이후에. 10대 분야 60개 사업의 공약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60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23건이고 계속 사업이 37건입니다. 지난 2월 28일 문경으로 이전이 최종 확정된 군위군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에 이전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및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 45억 원과 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숭실대 문경 캠퍼스 설립 다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
예, 그리고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 마무리 사업비 29억 원, 네. 예, 농축산업 분야 확대 지원에 21억 9천만 원, 예,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10억 원, 예,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등이 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참 이 항목도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시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시죠. 네, 그래서 네, 밑에 직원도 네. 참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예. 자, 관광하고 미디어 사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또 9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건 또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폐철로를 활용해서 철로 자전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 운영하여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와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 이게 문경에서 전국 최초였나요? 철로 자전거가?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맞아요. 그만큼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 욕구에 발맞춰서 새로운 철로 기반 관광 상품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운행이 중단된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철로를 새롭게 복원하여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고자 이에 따른 관광열차 제작 구입 등 사업 관련 예산에 62억 원과 현재 순조롭게 건설 중에 있는 영강보행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예. 1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 여기 그 가은역부터 진남역까지만 이렇게 운행을 하는 관광열차를 새로 놓는 예, 거예요? 새롭게 그 제작을 할 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예, 현재 문경은 영화 드라마 촬영에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를 뒷받침하고 예, 성공적인 제작을 이끌어내고자 행재정적 지원을 예,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TVN에서 제작 계획으로 있는 예, 새 드라마 눈물의 여왕과 예, 문경 도자기 명장들의 이야기와 예, 도공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천년의 불꽃 문경 찻사발의 신비 제작 미디어 사업 지원에 6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조금 전에 그 소방장비 전문 관리센터 이전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45억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네. 이 경북 소방장비 전문 관리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네네. 이전이 그 예정돼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에 이제 그 모든 지자체가 이제 현재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고 문경시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전 취지에 발맞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에 저희 시에서는 1%의 가능성에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유치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에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월 문경 이전으로 최종 확정된 경북 소방장비 전문 관리센터는 구급 전문 교육센터와 주행 연습장 등 다양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여 근무 인원 50여 명이 상주하는 경북 소방장비 기술원으로 승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예. 기간은 고가 사다리 훈련탑을 포함하여 소방 차량 수리, 호흡 보호 장비 정비 등 다양한 소방 차량 운영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는 최고의 소방장비 전문 관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네. 저희 문경시에서는 부지 매입과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에서 360억 원을 투입하여 직접 건축하게 됩니다. 네. 문경시 산악면 진정리 1은 2만 5천 평 부지에 들어서게 될 기술원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2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착실히 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가 이전해 오는데 군위에서 문경으로 네. 이전해 오는데 아 이거는 이제 승격시키려고 하는 거고 경북 소방장비 기술원 이렇게 되면 네, 승격이 그렇습니다. 되나 보네요.
네, 그 소방본부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자, 이것도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우리 뭐 문경 시민들 마찬가지겠죠. 참 많이 뭐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죠? 예, 네, 뭐 한 3년여에 걸친 우리 코로나 19 그 장기화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소상공인과 이제 자영업자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예,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미 입학 시절은 지났지만 초중고 학부모의 경제적 예, 부담을 덜어주고자 입학 준비금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네. 예, 특히 문경 사랑 상품권 할인 비용 41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소비 부담을 줄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고 네.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에도 21억 9천만 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입학 준비금부터 해서 문경 사랑 상품권, 농축산업 분야 등등의 네.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고 자 문경시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될 텐데요. 자 예산 1조 원 시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문경시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문경시 예산은 4,5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동안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국도비 예산 확보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예, 이제 10년 만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예.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 조기 집행을 통한 상권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최근 속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부담 또한 조금이라도 들어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고 예.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최대한 유치하여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의 활기가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도 주민수건사업비 62억 원과 도로정비사업 51억 원, 하천정비사업 64억 원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력에 불어넣고 문경 발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네. 네. 예, 모두가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과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일상생활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농축산업, 건설업체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께서 문경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항상 시정을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에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시정 3대 핵심 과제인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와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 그리고 문경 세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업무 추진에 적용하게 될 새롭게 재밌게 멋있게를 모토로 한 3개 긍정 실천 운동 그리고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3대 친절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자 333 운동을 펼치며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부단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를 문경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에 답이 따른 마음가짐으로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시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1천여 전 공직자와 시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와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비롯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지출 1000억 원 확대는 내국인 관광객을 약 78만 명 유치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번에 편성된 주경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되어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문경시 기획예산실의 조성영 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 보는 우리 지역 총선 1년인데요. 예. 후보자도 좀 살펴보고 우리 지역도 총선이 유독 선거제도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그리고 총선에 변수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총선 1년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자, 총선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소선거구제잖아요. 현행 선거법이 이 네. 하에서도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도 군위 의성 청성 영덕 선거구에서 이제 군위가 대구로 가게 되면서 네.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선거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군위가 빠지면 기존 선거구 안에서 인구 하한선에 부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의성 청송 영덕만으로는 국회의원 한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일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또 선거구를 짜게 됩니다. 일단 선거제도가 결정되고 나면 바뀔 텐데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안동 예천에서 예천을 다시 좀 떼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영주 영양 울진 봉화 선거구에서 또 울진을 떼어다가 붙이는 방안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 방법 말고 상주 문경이 붙어 있는데 여기를 다시 손대는 방안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네. 이게 지역민 입장에서 좀 답답한 노릇인데 이 선거 얼마 안 앞두고 내가 뽑아야 되는 이 선거구 후보자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지역민도 답답하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이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인구 하한선이라는 것 때문에 네. 뭐 선거 때마다 뭐 어느 시군을 뭐 뗐다 붙였다 하고 말이죠. 아 이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 저 이 북부 지역을 네. 다 하나로 대선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명 뽑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된다면 그 네. 인구 하한선 기준에서도 4명을 뽑게 되더라도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뗐다 붙였다 할 것도 없고 예. 네. 이렇게 해야 정치 다양성도 실현할 수가 있고 지역민도 혼란스럽지 않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네 곳에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맞습니다. 예, 어디서 떼갈지 모르니까 이대로 네. 간다면. 자, 그렇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 후보자들 움직임이 좀 적은 것, 뭐 이것 때문일까요? 네, 뭐 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들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와 군 지역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 인구가 적은 쪽에 출신 인사들이 선거를 준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네. 어느 선거구에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시민들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전국 역량도 좀 큰 편인데요. 이 선거제의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북 지역의 우위에 있던 이 국민의 내부 상황 탓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가 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표 의중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북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입김이 작용한 특히 이 검찰 출신 친윤 인사를 대거 공천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찍 드러내놓고 유권자를 만나는 것보다 윤심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이때 선거운동을 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유권자를 만나는 것보다 당의 줄을 어떻게 잘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참 맞습니다. 참 뭐 시민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당의 줄을 잘 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호남에서의 민주당도 뭐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이걸 좀 깨트려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네. 자, 뭐 검사 출신 뭐 공천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인지 검사 출신 공천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10일에 워낙 이 정치권에서 이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할 것이다 이야기가 파다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당대표인 본인이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강하게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네. 경북 상황을 좀 보면 네. 지금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 삼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한 명도 없나요? 경북 네. 전체가? 네. 네. 이게 삼성 국회의원이 없는 이유가 공천 물갈이에 항상 앞장섰던 지역이 됐기 때문인데 네. 특히 우리 지역 지금 국회의원 4명을 살펴보면 김희국 임의자 의원이 재선이긴 합니다만 임의자 의원은 비례였고 김희국 의원은 초선은 대구에서 지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 당선된 건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네. 예, 경북의 가장 최다선 의원이 정치인이 재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우 경북도지사보다 선수가 앞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 내년 총선 역시 공천 교체가 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검사 출신 대구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 물갈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 4명 국회의원들도 참 마음이 좀 속이 타들어갈 것도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도전자들 상황도 좀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뭐 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인데 일단 뭐 현역 국회의원들은 재선 도전, 지역구 재선 도전은 당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다 출마를 하겠죠. 일단은 맞습니다. 예, 예. 안동 예천의 국민의힘의 김영동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지금 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뭐 권영수 건국대 교수, 아 이분이 저번에 네. 그 안동시장 출마했던 분이죠. 경선에. 맞습니다. 안동시장 예. 경선에서 탈락하신 예, 분인데, 예. 예, 그리고 김명호 전 도의원도 최근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면서 예. 다시 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명호 전 도의원, 이 네. 삼선 의원이었나요? 도의원? 네, 삼선 도의원을 지냈고 예. 무소속으로 선거를 또 치르기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 또 복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거론이 예? 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안동 예천으로 온다고요? 네. 이거 확인해 보신 겁니까? 이거?
아니 뭐 본인은 그런 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정치권의 인사들 사이에서 예. 이야기가 나오고 아, 있고요. 왜냐하면 예. 네, 뭐 출신도 안동이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또 안동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 초중학교도 예. 네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요. 예. 또 이분들까지는 다 안동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고 예. 예천에 국민의힘 당원인 황정근 변호사도 거론되고 있고 아, 그 왜 이번에 당 윤리위원장 된 그 황정근 변호사 예. 네. 그리고 아, 뭐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김희안 지역위원장과 또 우리 이 라디오 오늘에도 출연하고 있는 녹색당의 허순규 이 안동 지역위원장도 예. 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아주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건 생각 네. 못했는데. 예. 네. 자 다음 상주 문경 좀 빨리 네.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이미자 의원 지역구인데요. 이 문경을 지역구로 했었던 이한성 전 국회의원과 또 고윤환 전 문경 시장이 거론되고 있고 이 상주 출신의 신동욱 TV조선 아나운서도 거론되고 있고 예. 민주당의 김영선 전 도의원이 아. 이 후보자가 필요하면 출마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영주 영양 울진봉화의 박형수 의원 이분은 검사 출신인데 예.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 지역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특별 사면된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고향은 봉화인데 또 학교는 예. 영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거론되고 있고 임종두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의 황재선 지역위원장도 이 선거제도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출마를 했었죠. 황재선 네. 예, 예, 이분도. 그리고 이 군의 의성 청송 영덕 아마 의성 청송 영덕인데 이 김일국 현역 의원인데 김주수 의성군수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예. 네, 우병훈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또 신용길 변호사, 이상직 한수원 이사회 의장, 또 여기에다가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낸 적이 있는 만큼 그렇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대구로 갈지 뭐 이 지역으로 올지 네. 이건 아직 모르고. 예. 네, 그리고 이 모든 선거구에 좀 걸쳐져 있는데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여당 시절입니다. 근데 야당 시절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보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선거구에 좀 변수가 되는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네, 인미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데 아, 예. 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 특히 북부 지역에서 도지사 선거 당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게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서 모든 지역에 좀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유,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네. 정리 말씀 좀 해 주시죠. 30초 네. 정도. 네. 지금 일단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최근에 생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 대구 동화사 네. 찾았죠. 얼마 전에. 네. 예. 이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이 제3당이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공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게 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새로운 보수 정당 무소속 연대 출마 가능성도 아. 총선 1년 남은 시점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좀 네. 아직 뭐 1년 앞이니까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으로 네. 봐서는 국민의힘의 그 공천된 분하고 네.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름이 또 널리 알려진 공천에서 탈락한 그 무소속 네. 후보의 대결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은 예.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